그렇다면 의사들이 선택한 부모님 영양제, 그러니까 어르신 영양제는 어떤 건지 궁금해요.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 더 해당 사항이 있을 것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홍삼입니다, 홍삼. 홍삼. 어른들 네. 홍삼 너무 좋아하셔. 홍삼. 홍삼. 홍삼 드려야 돼요. 예. 홍삼. 땡입니다. 땡이에요. 의사라고 별게 있겠어? 그 의사 어머니도 별게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3위부터 공개를 할게요. 네, 3위는요, 공동입니다. 네 분이 말씀을 하셨고요. 오메가3와 아, 이게 혈관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2위는요? 자, 2위는? 아, 시점이 D. 이때 또 D예요. B가 아니고 D입니까? 네. 되는 거 아니에요? 뼈? 많이... 뼈 건강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자, 1위는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1위는요? 맞추시는 분에게 뭐죠? 맞추면 뭐죠? 이 영양제를 드립니다. 아, 진짜? 오, 그래요? 윤재영 선생님 차비로 사서 드리겠습니다. 1위는? 네. 잠깐만요. 네. 네. 1위는 잠깐만요. 네. 아, 이상한데. 네. 아, 잠깐만요. 아, 본인이 사실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1위는 유산균입니다. 예.